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이근아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기타를 칠 때 줄에서 나는 찍 소리, 그게 가끔 연주나 아니면 연습할 때 깜짝 놀랄 정도로 크게 날 때도 있죠. 이번 영상에서는 이 소리가 왜 나는지, 그리고 그걸 그냥 냅둬야 될지 아니면 해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없애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찍 소리가 나는 원리는 간단하죠. 어떤 특정 줄에 코일을, 금속성 코일을 이렇게 감겨놨기 때문에 코일 사이사이에 생기는 그 갭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빨판 같은 효과가 되죠. 그래서 빨판을 이렇게 슥슥슥 하면 드륵드륵드륵 소리가 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쇠 소리에서 나는 이 찍 소리는 그런 사이사이에 있는 그런 공간 때문에 생기는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근데 이 소리가 그러면 뭐 괜찮은 걸까요? 음반을 들어봐도 이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. 아주 잘하는 연주자들도 음반을 들어보시면 이런 소리들이 종종 섞여서 들어있습니다. 특히나 핑거스타일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쇠줄로 제 악기를 하면 그런 소리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더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제 생각에는 클래식 음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소리를 최대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. 클래식 음악에서 왜 이런 소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곡을 작곡한 사람들이 이 소음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. 즉 옛날 악기인 루트나 로맨틱 악기 같은 경우는 줄 자체가 겉현이었기 때문에 이 겉현에서는 분명히 이런 금속성 마찰 소리가 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. 따라서 뭐 바흐나 줄리안의 소르, 뭐 메르츠 정도까지 뭐 이 정도 약간 로맨틱 시대까지의 음악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좀 찍소리 같은 게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, 제 추측이지만 타레가나 아니면은 뭐 망고리 정도만 와도 분명히 그때부터는 실제 타레가도 이런 찍소리를 즐겨서 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. 뭐 일부러 냈다기보다는 약간의 이동할 때 그런 소리 나는 게 뭐 굳이 그렇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지 않았을까. 참고로 망고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쇠줄로 쳤다고 합니다. 그래서 클래식 기타인데 쇠줄이 달려있는 클래식 기타를 쳤기 때문에 분명히 이동할 때 생기는 어떤 마찰음이 분명히 컸을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찍소리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? 자, 가장 무법 답안은 지금처럼 제가 이 음을 누른다면, 그럼 이 음을 누른 그대로 90도로 다시 떼면, 즉 들어간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완벽하게 뗄 수 있다면 찍소리가 절대 나지 않겠죠. 자, 근데 이걸 언제 하고 있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요, 제가 힘 빼는, 왼손에 힘 빼는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, 이게 연결고리가 조금 보이실 겁니다. 자,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두 코드를 이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 방금 찍소리가 좀 들렸죠? 지금 이 기타 줄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덜 들리는 거지만 이게 만약에 세 줄이었다 그랬다면 이 소리가 훨씬 컸을 수도 있어요. 제가 방금 여기서 이동할 때 이런 소리가 조금 났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이거를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한다면 친 거를 그대로 90도로 빼서 누르면 찍소리가 안 나죠. 자, 이게 지금 제가 찍소리 안 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지만 힘을 빼는 연습이랑 완전 똑같습니다. 힘 빼는 것도 누른 거를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서 이동해서 누르기. 자,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힘 빼기 연습인 건지 아니면 찍소리 안 내기 연습인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즉 이 찍소리 나는 원리 자체가 반대로 설명을 한다면 내가 불필요한 힘으로 이 운지를 연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생기는 어떤 마찰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즉 여기서 지금 제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이걸 뭔가 급하게 이렇게 가니까 이게 힘이 여기서 이렇게 찍 거리는 거죠. 자, 하지만 곡에 따라서 글리산도를 요구하는 곡도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로망스만 해도 여기서 이동을 하는데 이때 이런 찍소리가 좀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. 또는 뭐 빌라로버스 연습곡 같은 경우 12번에서도 지금 이곡 같은 경우도 이 4번 줄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럴 때는 이제 찍소리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나고 어쩔 때는 안 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, 자, 이럴 경우에는 알바로 삐리 같은 경우는 줄을 더 세게 누르라는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. 즉 약간 덜 누르듯이 힘을 살짝 누르고 하면 결국에는 이 움직일 때 약간 이제 그 공간이 생기면서 줄이 이렇게 찍 하는데 그걸 그냥 처음부터 그냥 꽉 누르고 있으면 조금 이제 덜 들리는, 그래도 들리긴 들려요. 빨판에서 이렇게 긁듯이 소리는 나지만 최소한 그런 깜짝 놀라는 찍 소리는 안 들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
자, 근데 제가 이 찍소리가 완벽하게 없어지기 힘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거나 연습을 할때그 습도나 아니면은 피부의 촉감이 분명히 바뀌어요. 땀이 좀더 많이 난다라든지, 땀이 너무 안 난다라든지, 아니면 그날 유독 습했다라든지, 아니면 너무 건조했다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피부의 촉감이 달라지는데 줄의 영향도 많이 갔고요. 줄 상태도 많이 바뀌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연습할 때는 찍소리가 안 났던 것 같은데 연주를 했더니 찍소리가 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찍소리를 완벽하게 없앤다라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노력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찍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힘 빼기 위한 연습도 같이 되기 때문에 의미도 좋고요.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귀 훈련이 아주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내가 이 찍소리를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동작들을 했더니 찍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하면 이게 귀와 내 손이 같이 매치가 되는 어떤 중요한 연습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연습을 하면 분명히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찍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라기보다는 겸사겸사 깨끗하게 최대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연습 겸 그리고 내 왼손과 어떤 내 귀와의 매치를 또좀 해보는 하는 연습도 겸 해서 겸사겸사 좋은 연습이 될 수도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도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즉 만약에 운지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힘을 빼서 90도로 확실히 안 나게 한 다음에 당기는 연습 하나랑 만약에 이렇게 이동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뭐 세게 누르는 연습 또는 뭐 여러분들 해보세요. 납작하게 눌러서 하는 연습도 있습니다. 이거를 이제 세워서 손은 끝으로 누르는 거라고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이 찍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약간 납작하게 하는 것도 나름의 방법입니다.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그 최소한의 마찰음만 들리지 아주 그 심한 찍 그런 소리는 좀 피할 수 있어요. 자, 이 연습만큼은 아쉽게도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린다 또는 이거 언제 하고 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걸 좀 견디셔서 천천히 하나씩 꼼꼼히 하신다면 이건 분명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연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귀 훈련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겁니다. 자, 즐거운 연습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바이바이.